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중권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총선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하러 뭐진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으나 싫으나.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좋으나 싫으나 진중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시사평론가에서의 영향력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방송에 나가서 한두 마디 하시는 거 그게 기사화가 되고 그렇게 기사화가 된게 랭킹 뉴스를 뭐 찍는 경우가 허다하게 또 있다 보니까 여론을 형성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중도층을 설득하고 영향을 끼치는데 진중권 교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이거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 총선이 세세 뭐 한두 표 차이로 결정이 될 거다. 굉장히 지금 뭐 경합인 그런 지역들이 또 많다 보니까 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진 교수가 과연 판세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가 이게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에 그 CBS의 그 한판 승부라고 하는 방송 있지 않습니까? 아, 아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워낙에 지금 인기가 많으니까 그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중립적인 그런 뉘앙스와 태도를 유지를 하지만 교묘하게 뭔가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계속 받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진짜 뭐그 정도 급되는 방송사 중에서 중립적인 척이라도 하는 게 진짜 크게 뭐 유일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이 그 한판 승부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출연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거의 뭐한뭐한 뭐한 1, 2년 가까이 뭐 2년 가까이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진이라도 굉장히 이게 돈독한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뭐케이크 같은 것도 뭐제작진이 만들어서 주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대감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한판 승부 그 생방송 도중에 진 교수가 나 못하겠다 나 이래가지고는 방송 못하겠다 내가 자신 하차하겠다라는 폭탄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유가 뭐냐? 한판 승부 자체가 방송이 너무 편향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진 교수님이 보시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이날 이제 그 방송에서 다뤘던 것이 한동원 위원장이 선거 유세를 나가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발언한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논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논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썸네일조차도 한동원 위원장이 뭐 개같이 하는 사람, 뭐이거를조하자사적으로이제만조어자지적해로만라는어예요 어떻게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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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어떻게 어떻게 수가 게냐라게 겁니다. 여러분들떻좀 듣기는 어떻습니까어어떻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정치 전체는 죄가 없다. 이 발언이 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죠. 나중에 실제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개같이라고 얘기하고 난 뒤부터는 뭐같이라는 식으로 좀 순화해 가지고 쓰기도 했습니다. 워낙 근데 뭐 선거 자체가 뜨겁고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뭐 선거 유사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이거를 가지고 죽어붙으면 한동훈 위원장 자체가 인성에 문제가 있다,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라고까지 가게 된다면 썸네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의 프리미씌우게 된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악의적인 어? 그런 어떤 그 오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진짜 이재명이가 중요한 어떤데요? 허구한 날 그냥 막말하고 허구한 날 진짜 망언을 내뱉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개같이라고 했던 이 발언을 딱 꽂잡아가지고 썸네일까지 만들어서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진중군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재명 대표가 5.18 희생자를 희화했다. 그런 발언은 한판 승부에서 안 다루지 않았냐. 정부를 비판하면서 심지어 개모라고 하는 발언까지도 이재명이가 썼다. 여기서 안 다루지 않았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의 개가치라고 하는 발언을 다룬다. 우리는 언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루 거면 두 가지를 다 다루던가. 안 다루면 두 가지를 다안 다루던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파성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금 언론인데 그 CBS가 한판 송부 같은 경우는 언론 아닙니까?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뭔가를 짜라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나는 그래서 못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발언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에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평론가들 같은 경우는 패널 같은 경 이런 얘기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패널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 할수 있겠습니까? 대번에 그러면 제작진에서 잘라버릴 텐데. 심지어 그래서 지금 이제 한판 승부 그 MC 같은 경우도 진 교수가 그렇게 얘기할 때뭐 제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작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하실 수가 있냐. 유감스럽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진 교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냥 뭐 넘어갈지 아니면 또이 진짜로 자진 그 하차가 될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뭐이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도안 부를 테니까 사실상 진중권이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기 때문에 그 한판 승부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 가지고 콕 집어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재명이가 하루 이틀 오이파를 팔아먹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그 피습을 당한 거, 그것조차도 5.18에 비유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황상무 수석의 그 발언, 그거를 무슨 뭐 비아냥거리겠다 시고 5.18에 대해 가지고 뭐 머리가 어떻게 됐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5.18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지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무슨 뭐 극우 그, 그 유튜버, 그 유튜버조차도 이재명이가 이번에 5.18에 대해서 농담거리로 써먹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차마 제가 이 지금 영상에서 이재명이가 올일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냥 농담조로 그 얘기를 했는지 너무 막 얘기 자체가 지저분하고 막 저질수라고죠 제 입으로 차마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어? 근데 그게 지금 뭐예요? 제일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수준인 것이고 나아가서 허구한 날. 진짜 글자가 대로 허구한나 518, 518, 518 거리는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그거부터 한판 승부가 진짜 언론사라고 한다면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개모라고 하는 발언도 그렇고 진짜 이재명 하면은 모든 게 진짜 다 막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막말이 왜 도대체 중도층한테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개차반이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만 개차반이어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그냥 개차반 아닙니까? 허구한 낙 막말을 하니까 일반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저 사람은 그냥 막말하는 사람, 막말 이재명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아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뭐이재명이 막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막 그렇게까지 막 파급력이 없는 겁니다. 음. 아니 진짜 뭐 이젠 뭐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지가가 가지고 운동장을 기울어버리는 거예요. 막말을 그냥 막 계속 막 퍼부어 가지고 지가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정도까지인데 너나, 너네 나 지지할 거야. 야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5일8까지도 이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로 써먹는데 너네 나 지지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언론들이 편향돼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해찬 같은 경우도 참 진짜만 나이 먹고 부끄러움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식하고 무자비하니까 심판 선거로 가는 중이다. 이게 지금 야당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까? 무식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무식하다 이런 식의 발언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우리 승기 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기 잡았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야당이 되겠다. 어? 원내 뭐 일당이 되겠다. 그 뜻이겠습니까? 과반 차지하겠다. 우리는 완벽하게 200석을 차지하겠다. 이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국민 알기를 뭐로 하면? 얼마나 국민 알기를 혹으로 알면은 선거가 지금 2주가까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승기를 잡았다라는 얘기를 선대위원장이 하겠냐고요? 이런 얘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듣고 내비로 둬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원내 일당이 되도록 어? 국회에서 일당이 되도록 그 내비로 둬야 되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도 이해찬 튀어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20년 장기 집권할 거다 그따위 소리하지 않았습니까? 심판했죠. 그 정권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한 번... 한번 허용해 주는 순간, 저런 진짜 범죄자들이 설치될 수 있는 거를 한 번이라도 허용하는 순간, 고삐를 풀어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고삐 풀린, 고삐 풀린 그 망나니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망칠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